렛츠 고! 넌 왜 이렇게 좀... 길을 잘못 들어왔어. 자전거 길로 가고 있군데. 너네들 사료를 못 가져왔어. 어떡해. 이리 와봐. 오늘은 한겨울에 떠나는 우중 캠핑을 떠나보겠습니다. 렛츠 고! 가보자고! 여기가 다 목적 광장. 오, 맞네, 맞네. 오, 사람들 많이 왔다.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. 그럼 일단 여기서 돌려가지고. 아까 거기. 가자. 여기 화장실은 비데도 있다 그러던데. 오늘은 비 오니까 일단은 자리만 잡고. 그 비가 안 왔으면은 자리 잡기 좀 힘들었을 거야, 맞지? 넌 왜 이렇게 좀... 길을 잘못 들어왔어. 지랄하고? 자빠졌네. 그니까 뭐가 길이 좁다 그랬다. 요 좌측편은 여기서 해도 되긴 되겠다. 조금 멀겠네. 그지? 좀 멀다. 자리를 잡아 보실까요? 저 차 옆에. 저기 차 옆에. 저 스타렉스. 자, 자리 잡아 봅시다. 여기서 되겠다. 탑부 쳐도 되겠는데? 칠까? 쳐라. 이거 도착해서 이제 자리 잡았고요. 비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또 여기가 성지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. 일단 저희는 세팅 다 했고 요즘 차박하는 데 좀 빠져가지고 장비를 거의 다 내려놓고 다니는데 오늘 그래도 비가 오니까 탑 한번 쳐봤습니다. 오늘 밖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밥은 어떡하지? 밥 데피고 올까? 고기가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. 적시자. 맛있겠다. 아, 타프 치길 잘했네. 정말 포장마차 무딩이 난다. 그지?
안 추워서. 오븐에 이제 토요일에 나오기 정말 잘했다. 왜? 어제 왔으면 100% 우리 탑 안 쳤을걸? 그다. 아니 근데 쳤을 수도 있지 뭐. 맛있지 않을까? 그냥 5,000원짜리 포장마차 안주. 사람들이 많이 오긴 많이 온다. 여긴 여름보다 겨울이 더 나은 것 같아. 왜? 여름엔 땡볕이잖아. 힘들지 아무래도. 캠핑카 카라반 와도 뭐 화장실 갈걸? 근데 너무 멀잖아. 멀어도 너무 머니까. 너무 멀다. 차박이나 미니멀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요런 자리가 좋지. 작은 그릇을 갖고 와서 다녀야 되겠다. 우리가 차 안에서 뭐 해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릇을 안 돼. 튀긴다 거? 어. 치고 나가면 춥겠다 또. 영하 10도씩 내려가줘야지 겨울 맛이 나는데 그다. 아니 겨울 캠핑은 추우면 추울수록 좋잖아. 여름은 너무 더우면 그런데 겨울 캠핑은 되게 춥으면 우리가 차 안에서 옷을 보호받는 느낌 든다니까. 되게 진짜 보호받는 느낌 들어. 그 맛이 생긴 거야. 떡 시작. 아 오늘 너무 행복하다. 아이고 비 오는 날이 어떡해. 이리와 이리와. 어이 경진 이리와. 어이 경진이 아이고 비 많이 맞았어. 너네들 사료를 못 가져왔어. 어떡해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어이야. 아이고. 어이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우리가 결국 다 죽어. 죽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. 저 사진 보이지? 저도 곧 죽을 거야. 자 지금부터 주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대구 경북에서 노지 규모로는 단연 1등인 곳입니다. 앞에 보이시는 여기가 광장 입구인데요. 여기서 저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. 뭐 동시에 캠핑할 수 있는 팀은 뭐 헤아릴 수도 없이 그냥 막 오셔도 자리는 남아둘 정도로 규모는 상당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정박한 길 건너편 이쪽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저기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차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어제만 해도 또 많은 팀들 비도 오고 이런데도 많은 팀들이 캠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다리 뒤편으로 또 보시면 또 포인트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. 여기에 단점은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. 캠핑카나 카라반 아니면 뭐 포타포티 등 그렇게 준비 안 하시면은 캠핑하기가 조금 어려운 장소입니다. 여기는 아까 보셨던 저희가 정박했던 위치인데요. 화장실이 바로 있습니다.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지의 꽃 화장실. 여기 친환경 화장실인데요.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고 위생상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. 그리고 세면대물도 잘 나오고요. 핸드드라이어도 작동 잘 됩니다. 식소를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저희가 광장으로 넘어와 봤는데요. 진짜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. 정말 대단합니다. 걸어서 가면 한참 걸립니다. 일단 쭉 다니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광장 중간에는 휴게 쉼터가 있고요. 음수대도 있습니다. 음수대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수대에서 설거지, 빨래, 음식물 쓰레기 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겨울이라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. 노지의 규모가 워낙 커서 진입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노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핑카, 버스 캠핑카, 뭐 대형차들 위주로 좀 많이 오시네요. 여름 시즌에는 여기에 그 제트스키 동호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제트스키를 좀 많이 띄우시더라고요. 그리고 광장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.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 광장 끝으로 나오시면요 바로 앞에 도남서원이 있습니다. 도남서원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공중화장실이 있어요. 이 화장실 바로 옆에 오면 푸드존이 있는데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커피. 이거 딸기라떼. 네, 안녕하세요. 딸기라떼? 아니 난 커피 마실래.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. 딸기라떼 할까요? 네. 난 핫초코. 핫초코. 네, 수고하세요. 국화빵 와플. 국화빵하고 와플. 자, 국화빵. 화장실 앞에는요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이 화장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실 맞은편으로 나오시면은 경천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. 우산도 무료 대여해 준다. 이야, 멋진데. 야, 여기는 진짜 산책하기 정말 좋은 코스네. 그지? 저기 전망대. 전망대가 어디 있어? 저까지 가나? 아니. 미쳤구나. 힘들어. 뭐 미쳤다는 얘기를. 우와. 죽이네. 죽이네. 살아있네. 와, UFO 같다. 경천섬 내부입니다. 꽃나라 무궁화동산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전망대 가자. 섬 외곽으로 도는 게 25분, 1900m, B코스가 약간 안쪽으로 보는 게 1560m, 20분. C코스는 안에만 딱 도는 게 700m, 9분. 다리 예쁘다. 우와. 이 다리 이름이 적혀 있나? 낙강교, 낙강교네. 다리 멋지다. 밤에 여기 이 와이어에 불이 다 들어온다고? 아, 저 불 들어와 있네 하나. 그지? 와, 다리 진짜 기네요. 이제 전망대가 이제 다 와갑니다. 전망대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회상나루. 먼데서 보니까 화상나루로 보이던데. 회상나루 이쪽도 예전에 나루터 있는 것 같아요. 백주촌 있고 뭐 주막촌도 별도로 있는데 지금 영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예전에 여기가 주막이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전망대 올라갑니다. 이 차량은 진입 금지가 되어 있네요. 아, 전망대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네. 20대만 돼도 뭐? 뭐라고? 이제 올라갔지, 여기. 쭉, 저기 가서, 저기서 한 번 더 꺾어야 돼. 동그리님. 등산을 다 하네.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올라가서 위에서 어떤 풍광이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망원경으로 저희들 차 정박해 놓은 곳을 보는데요.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. 거리가 상당한데 진짜 대단합니다.